이번에는 비변형 제품인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항상 변형만 되는 것만 찾다가 저도 비변형은 이제 처음 구매하는 건데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져서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어져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3A사의 변형을 포기하고 이제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인 3A사의 범블비입니다. 디럭스 사이즈의 트랜스포머 범블비라고 박스 아트샷도 이렇게 있고요. 되게 박스가 이뻐요. 이거는 이제 변형이 안 되는 대신에 뭐 퀄리티가 더 높다고 하는데 저도 비변형 제품은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비 범블비의 이제 제품인 비틀범을 모델로 한 제품이고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비닐로 이렇게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와, 이게 박스샷. 여기 이제 박스샷에는 이렇게 귀엽게 무비에서처럼 귀엽게 더듬이가 달려 있는 범블비가 이렇게 박스 아트샷으로 있고요. 여기 3A 마크도 있고요. 여기 오토봇 마크도 있고요. 여기 뭐 디럭스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3A라고 마크가 적혀 붙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범블비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뭐 밑면 쪽은 이제 3A 뭐 그리고 중국어 잘 모르겠어요. 중국어랑 뭐 여기 영어로 뭐 바코드도 있고 이제 뒷면을 보시면 와, 이렇게 멋있게 또 박스 아트샷이 되어 있습니다. 이 3A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인 것 같아요. 3A 정품을 표시해주는, 한쪽으로 보면 3A라고 나오고요. 한쪽으로는 좀뭐 로봇, 범블빈지 모양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A사 하스브로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고요. 박스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요. 이제 박스를 오픈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변형 제품은 처음이라 이렇게 앞이 열리더라고요. 이 비변형 제품, 다른 것도 뭐 블랙맘바나 이런 제품도 이렇게 앞쪽이 열리는 박스를 썼지만, 이렇게 자석도 좀, 여기에 자석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범블비가, 와, 이렇게 비변형 범블비가,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에 갇혀 있습니다. 고개가 조금 꺾였네요, 불쌍하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범블비의 모습이 또 박스 아트샷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진짜 빨리 열고 싶네요. 멋있어요. 되게 귀엽고 멋있고.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퀄리티가 일단 도색 퀄리티나 이렇게 딱 봤을 때 퀄리티는 확실히 비변형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여기 창문 그리고 뭐 전투 마스크 뭐 추가 팔 파츠 그리고 이렇게 캐논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번 열어봤나? 스티커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 있네요. 이쪽으로 여기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품을 박스를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범블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1층, 2층으로 나눠진 것 같고요. 이렇게 위에를 열면 1층. 1층에는 이제 스탠드랑 이 3A 마크가 3-0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 적혀 있고, 중국어 적혀 있고. 이건 뭐 설명서겠죠? 뭐 당연히 설명서. 근데 뭐 변신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뭐 구성품 목록이나 뭐 가동 범위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고 뭐좀 파손 주의하라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뭐 가동되고 스탠드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 뭐 마스크 변경 방법이랑 이렇게 뭐 불, 헤드라이트 불 들어오는 거를 좀 설명해 준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설명서. 그리고 여기 1층에 보시면, 포장지 1층에 보시면,
스탠드도 이렇게 또 뚜껑이 덮여 있어요, 따로. 오, 확실히 3A 이 비변형 제품이 퀄리티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비닐에 포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이렇게 3A 범블비, 트랜스포머 범블비라고 적혀있는 스탠드 판이 나옵니다. 묵직하진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 스탠드인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범블비를 고정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탠드 뒤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아직 설치 방법을 몰라서 이건 뭐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탠드는 한쪽에 놓고 이제 대망의 범블비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상자의 이 끄트머리 이렇게 살짝 홈이 파여 있어서 바로 쑥쑥 열리게 해놓지는 않았고 조금 이렇게 빼주면서 열게끔 해놨네요. 아유, 확실히 플라스틱도 고급져요. 비싸서 괜히 그렇게 드는 생각인지 모르는데 이 플라스틱도 고급진데 잘 안 열리네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야, 와, 이게 이제 범블비의 캐논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뭐 캐논 자체는 묵직하진 않고요. 도색이 이 절제한 웨더링 식으로 되게 더럽지 않게 절제되게 도색을 잘 해줬어요. 이런 합금 느낌도 잘 내줬고요. 이런 메탈 느낌도 잘 내줬고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이제 범블비 캐논. 그리고 이게 추가 손 파츠인데요. 연질이네요. 연질이에요. 뭐 가동은 따로 되지 않고요. 이쪽 이제 손 파츠는 연질입니다. 연질이고 뭐 반대쪽도 똑같겠죠. 여기도 연질. 뭐 가동이 따로 되진 않는데 이 손가락 부위들이 연질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긴 손가락 파츠. 비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다른 세부적인 거에 조금 더 퀄리티를 더 높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색이나 이런 거에 참 퀄리티를 높여줬기 때문에 참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이것도 뭐 뭐 손 파츠 연질, 손가락 부위 손 파츠고요. 이게 전투 마스크. 이게 이제 전투 마스크. 무비에서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여기 눈 모양이, 눈 부분도 되게 벌집 모양처럼 잘 해놨어요. 그 극중을 이렇게 더듬이도 올라가고요. 극중을 참 잘 묘사해 줬네요. 이게 전투 마스크 버전 얼굴.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결합해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잘 이쁘게 잘 나왔네요. 멋있어요. 그리고 요게 창문? 조그만 창문인 것 같고 네, 뭐 이거는 아직 잘 이렇게 살짝 도색을 참 잘 해줬어요. 확실히 좋네. 비싼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좀 큰 창문. 와, 이런데 안에 손잡이까지 이렇게 칠해준 거 보면은 좀 신경을 써준 티가 많이 나요. 가루가 조금 떨어지네요. 가루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차량 문의 도색도 화면에는 다 안 담기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게 큰 창문. 그리고 이게 대망의 3A 범블비 무비 버전 비틀범의 범블. 오, 묵직하네요. 무거워요. 묵직한데. 오,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어요. 귀엽게. 목이 왜 꺾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열어 주겠습니다. 아, 되게 묵직하네요. 이게 되게 묵직해요. 이렇게 비닐을 살살 벗겨주면 이렇게 3A 범블비가 귀여운 범블비가 나옵니다. 일단 얼굴부터 좀 제대로 잡아주고 이렇게 머리 부분은
이렇게 더듬이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귀엽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뭐, 잘 만들었네요. 뭐, 그거 말고는, 일단 묵직해요. 제가 맨날 변형되는 그런 제품들만 만지다가 이렇게 비변형으로 퀄리티 높은 제품을 처음 만져봤는데, 진짜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네요. 이게 극중에서, 그냥 작중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퀄리티예요. 뭐, 물론 변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변신까지 되면, 이게 만약에 폭스바겐의 비틀이 되면, 그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예, 이게 3A 범블비의 제품 모습입니다. 와, 이렇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더듬이도 올려주실 수 있고, 뒷면에 이 바퀴 부분은 뭐 따로 가동이 안 돼야 되는데 그냥 타이어가 움직여요. 타이어가 움직이고, 이런데 뭐 등판도 되게 뭐 몰드 표현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줬어요. 화면상으로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조금 더 밝은 색이고, 몰드 부분들을 되게 세세하게 잘 해줬고,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묵직합니다. 이런 배 부분에 몰드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지금 영상상으로는 조금 어두운 오렌지색 비슷한 귤색 비슷하게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실제 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노랗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듬이 올려주고 실제 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노란색이에요. 팔 부분은 이 광배근 쪽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팔에서 여기서 이 앞만, 여기 어깨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 광배근 쪽에서도 한번더 올려주실 수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동은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팔꿈치 부분도, 뭐 라쳇 관절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빡빡하게 잘 움직입니다. 빡빡하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팔꿈치 밑으로도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고요. 되게 가동 부위가 좋아요. 진짜 좋고, 이 앞가슴 쪽은 이렇게 좀 살짝 움직이는데, 뭐 따로 뭐 돌아가거나, 이렇게 살짝 돌아가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원래 상태대로.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반대쪽 팔도 광배근이 먼저 올라가고, 여기 어깨 부분이 따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데미지 과부하 안 가게 조심해 주시고, 뭐 포징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팔꿈치도 돌아가고, 일단 기본 장착되어 있는 팔은 연질인데, 이 손가락을 보시면 연질인데, 뭐 여기도 볼 조인트라서 360도 돌아가는데, 여기 요 부분, 이 장갑 파츠 때문에 다 돌아가진 않는데, 연질인데 손가락이 따로 펴지진 않아요. 손가락이 따로 펴지진 않고, 뭐 다리는 뭐 이렇게 이 다리 허벅지 파츠가 요런 식으로 바깥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이음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빼실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실 때 조금 더 과부하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열리고, 허벅지도 제가 뭐 조금만 더 만져보면은 더 뻗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다리 부분도 라쳇 관절은 아닌데 되게 뻑뻑합니다. 뭐 되게 고정 잘 되게 포징을 하기에는 되게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릎 쪽은 옆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옆으로 돌아가진 않고 이 앞뒤로만, 이 무릎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원래 다리, 이렇게 움직인 다리, 요런 식으로 무릎을 굽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에까지로 무릎을 돌리실 수 있고, 이 옆으로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만
좀 해주시고, 이쪽 플라스틱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만지다가 조금 가부하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관절이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굽힐 수가 있습니다. 방금 무슨 부서지는 소리 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리 관절을 이렇게, 이런 식, 뒤에가 빠졌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앉는 자세, 앉는 자세,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앉는 자세를 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설명서상으로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눈에 LED가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지금 뭐 건전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는 아무래도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투 마스크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전투 마스크 참, 극 중에서도 디자인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 강해 보이면서 뭐 요런. 그래서 목 부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목 부분 주위를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 헤드고 이제 발목 부분은 이렇게 앞뒤로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뭐, 가동 부위는 한요 정도까지. 그리고 옆으로도, 이제 옆으로도 요 정도는 발목 양옆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고, 앞뒤로는 요 정도로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여기 올라가서 조금 더 앞으로 빼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등에 이 덮개 부분을 빼주셔서 조금 더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발목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아까 이 허벅지 파츠처럼 어깨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옆으로 빼주셔서, 조금 더 팔을 움직이기 편하게, 팔을 좀더 움직이기 편하게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빼주시면 또 나오고. 이렇게 넣은 상태로는 조금 이런 데 걸리니까, 이렇게 좀 빼주면, 이런 식으로 팔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참, 가지고 놀기는 차라리 이런 게더 포징하는 그런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의 부속품들을 이제 뭐 작은 창문이나 큰 창문을 여기 등판에 비어 있는 요 구멍에 끼워 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창문은 뭐 요런 식으로. 부서질까봐 무서워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껴 주시는 거고요. 창문 가동은 뭐 요런 식으로 또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창문도 가동이 되게 해놨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껴주실 때 파손 조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은 창문은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엽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중에서는 이런 작은 창문으로 변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창문보다는 저는 작은 창문으로 달아줄 거고, 이제 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요. 와, 이런 가동은 진짜 제가 처음 봤어요. 웬 변형에서는 이렇게 허리를 양옆으로 해주는 가동까지는 뭐 거의 필요가 없어서, 이런 가동까지 되네요. 이렇게 뭐 앞으로, 이렇게 뒤로도 넘어가고, 앞으로는 여기 광배근 쪽에서 넘어가네요. 여기 부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참 가동되는 부위가 많은 것 같아요. 가동되는 부위가 참 많고.
일단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가동은 거의 이 정도?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챔퍼링을 다양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범블비 처음 들어왔던 스탠드. 스탠드를 이 끼는 법을 좀 찍고 싶었는데 저도 연습하면서 끼다가 꼈는데 안 빠져요. 이게 엄청 안 빠져요. 안 빠져서 괜히 파손 날까봐 제가 따로 못 빼겠고 이제 요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고 요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각도를 조절 가능하시고 각도를 조절하셨으면 눌러주시면 이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은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놔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빼주셔서 요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스탠드가 사실 처음이에요. 스탠드가 있는 제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 부분 끼는 부분을 범블비 요 뒤에 엉덩이 부분에 요 부분을 빼주면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다가 껴주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껴주시면 이렇게 탁 소리와 함께 공중에 범블비가 떴어요. 범블비가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이렇게 띄운 상태로 뭐 다리찢기나 이렇게 뭐 뛰어가는 포징이나 이런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제대로 된 관절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A 범블비의 사이즈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3A 범블비이고요. 이게 이제 LT01. LT01 범블비 크기입니다. LT01 범블비 크기인데, 야, 이렇게 보니까 참 변형과 비변형의 퀄리티는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3A를 만지기 전에는 이 LT01도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했던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비변형 제품을 보면 정말 퀄리티가 정말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사이즈 이 LT01 사이즈는 마스터피스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요. 우리 범블비가 눈 한번 켜주고 그리고 이게 언제 어디서나 등장하는 LT02 옵티머스입니다. 제가 다른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오는 옵티머스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무비 트랜스포머 무비에서 계속 나왔던 옵티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대강 비교해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뭐 사이즈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조금 더 커야겠죠. 옵티머스가 조금 더 커야 되고 이게 이제 LT01 이렇게 해서 사이즈 비교였습니다. 이제 이게 캐논으로 변경해 준 팔이고요. 팔은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돌아가요. 요 부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팔꿈치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냥 뭐 기본 팔을 뭐 껴주셔도 되고 이 기본 팔의 이 앞부분을 볼 조인트 부분을 빼시고 뭐 다른 손 파츠로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캐논의 디테일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인 것 같고요. 이 손가락에서 캐논이 나온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열어주셔서 여기 부분에 이제 AG13이라는 건전지를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LR44로 건전지를 넣어줬어요. LR44 원래는 설명서에는 AG13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LR44를 넣어서 일단 기본 머리에는 넣어줬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불빛이 나와요. 이렇게 파랗게 버튼 한번 더 누르면 꺼지고 여기 오토본 마크를 누르시면 불이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게 이제 그 아까 머릿속에 들어있던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품인데 이렇게 LR44를 넣어줬어요. LR44가 조금 AG13은 제가 건전지가 어떤 건지 몰라서 LR44 라인을 벗어 안 되게
대신히 줍니다. 이때 잘 들어가요. 위에 것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건전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머릿속으로 머리 뚜껑 닫아주시면 이렇게 꾹 닫아주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전투 마스크에서도 파란불이 나오네요. 이렇게 전투 마스크에서도 파란불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 되게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부품이랑 이런 걸 다 보여드렸는데 되게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퀄리티가 변형이 되는 제품의 퀄리티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정말로 너무 차원이 달라서 제가 지금 막 이런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것저것 만지기가 너무 좀 무서워서 좀 제대로 한번 좀 만져보고 갖고 놀아보려고 해요. 이건 어차피 언박싱이고 그냥 보여드리려는 거였으니까 일단 뭐 더 가지고 놀아보고 일단 제 총평은 일단 퀄리티는 정말 정말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변형 제품의 퀄리티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관절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도색의 차이 아니면 이런 뭐 묵직함 뭐 플라 재질 이런 것도 아예 다 다른 것 같고 그 작중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도 참 정말로 정말 마스터피스 비틀범이 왜냐면 너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거는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영화랑 조금이라도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매를 안 했고 이런 비틀범 모델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이 3A로 왔는데 정말 후회가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좋네요. 일단은 더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